네, 안녕하세요. 로운입니다. 지금부터 마리 클레르 팝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. 휴가 받는다면 뭐 하고 싶어요? 그냥 아무 생각 안 할 것 같습니다. 뭔가 채워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비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있을 것 같아요. 긴장되는 순간이 있다면 언제죠? 로운만의 긴장 푸는 법. 제가 왜 긴장을 하는지를 제 스스로한테 물어볼 것 같아요. 푸는 방법은 저를 믿으려고 노력해요. 아직 잘 안 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. 2021년의 로운은 지금의 저는 계획하지 않으려고 해요. 계획하는 순간 분명히 이상적인 걸 계획할 거란 말이죠. 근데 그 계획이 조금 틀렸을 때 제 성격상 조금 되게 디폐해지는 편이어서 계획하지 않으려고 합니다. 시바파 신우파 시리얼 바삭하게 먹는 파 눅눅하게 먹는 파 그냥 먹습니다. 그냥 먹습니다. 솔직히 지금 풍선 터트리는 게 무섭죠? Nope. 풍선 터트리는 건 사실 무섭진 않습니다. 그냥 걱정되는 거는 제 귀. 무서워하는 거는 전 공포 영화를 잘 못 봐요. 제가 약간 깜짝깜짝 놀래키고 하는 거, 귀신 나오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. 365일 먹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. 365일이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저는 한식 좋아하는 것 같아요. 한식이랑 김치. 그래서 최근에 열무김치를 시켜서 먹곤 해요. 지금 핸드폰 배경화면은 없습니다. 그냥 기본 배경화면이에요. 네. 사실 그런 거를 별로 신경을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. 배경화면이나 핸드폰 기종이나 그냥 문자 잘 되고 전화 잘 되면 좋은 것 같아요. 어떤 말을 들을 때 가장 힘이 되나요? 뭔가 듣는 것보다 사실은 제가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, 저 스스로한테. 그냥 어떤 말이냐면은 저만의 중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. 그냥 그거 하나 믿는 게 저한테는 큰 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카메라 아이컨택 10초만. 5, 6, 7, 8, 9, 10. 됐습니다. 네, 지금까지 로운의 팝 퀴즈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